일반 일본어입니다. 저희는 바다란 우리 몸의 기도와 기동 중에서 소화기관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. 일단 입에서는 공중을 들어 잘게 누르고 혀로 섞은 뒤 침으로 눌러지게 하여 삼킬 수 있도록 합니다. 그 다음 음식물이 들어가는 식도는 음식물이 위로 이동하는 통로에 있다. 그 다음 이는 수혈을 돕는 액체를 분비합니다. 여기가 이렇게 위를 가리켜, 여기를 가리켜야지. 거기는 네가 있는 거, 여기, 그렇지. 음식물과 섞고 음식물을 더 잘게 끓입니다. 그 다음 간은 쓸개즙을 만들어 지방의 분해를 돕습니다. 그 다음 쓸개는 쓸개즙을 분해하고, 이자는 소화를 돕는 여러 가지 물질과 호르몬을 분비합니다. 그 다음 작은 정도는 소화를 돕는 액체를 분비하여 음식물을 잘게 분해하고 영양소를 흡수합니다. 그 다음 필청제는 음식물 찌꺼기의 수분을 흡수합니다. 마지막 똥이 나오는 항문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를 배출합니다. 저희가 기대한 것은 바로 장염입니다. 장염이란 말 그대로 염증성 반응이 발생하게 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식중독이라 부르는 유형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. 이때 대장균, 콜레라균, 비브리오균, 살모넬라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해당 문제로 발생했다면 비브리오 장염으로 명칭이 불리니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. 또한 다양한 문제를 제공하는데 물살사, 심화 고통증, 두기, 구토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.